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어렵고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미 나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신뢰를 지금 상실하고 이런 상황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교안 총리에게 했군요.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각. 아, 현재 내각이? 현재 내각도 상당히 많은 지금 신뢰를 많이 잃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국내각 하십시오. 그러니까 놀려고 거국중립내각을 거국내각이 되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 야권 인사 나 범야권 인사가 들어와서 하면 좀 나아질까요? 뭐 이제 내가 아니네? 아니 총리가 네. 근데 내가 그때는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총리 때문에 나를 보자고 그랬고